요만한 이 코클링, 아, 이렇게 코 안에 이렇게 끼면 되는 요 코클링을 만들기 위해서 자, 한번 와이어를 비교해 볼게요. 이게 일반 철사. 일반 철사는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휘는 대로 꺾어집니다. 코클링을 만들 때 쓰는 이 형상기역 와이어는 아무리 이렇게 휘어도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. 이 형상기역 와이어를 이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이 옥을 끼워야 되는 이제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한 번에 확 하면은 이것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열을 가면 싹 펴져 버리죠. 그래서 또 다시 아까보다는 일직선에 이만큼 꺾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또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. 자, 또 열을 가해보면 자, 아까보다 조금 더 휘어졌죠? 또 다시 원을 만듭니다. 이렇게 아이고, 이게 보기에는 정말 뭐 동그란 철사 하나 아니야? 라고 하겠지만 이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. 원을 대략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커팅을 합니다. 자, 커팅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옥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져 있겠죠. 자, 이렇게 하나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꽂아야 되는데요.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, 찔냅니다.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죠. 이렇게 꽂아야죠. 자, 간격도 적당해야 되고 이거를 꽂아야 되는데요. 이거는 그 우리 치과에서 이빨 떼울 때 쓰는 광중압 내진이라고 합니다. 광중압 내진은 우리 치아 그 이빨 하나 이만큼 떼면 한 10만원 하죠. 그 재료를 여기다 씁니다. 볼게요. 어떻게 쓰나. 자, 여기다가 이 구멍을 메꿔줘야 돼요. 쭉 짜서 이게 눌려 나올 때까지 쭉 짜죠. 그러면 여기 바깥까지 나왔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꽂아냈습니다. 여기를 끝까지 잘 넣고 자, 그 다음에 이 광중압기를 여기다가 뚫어줍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만들어졌죠. 자, 이거가 잘 붙었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보면 이제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간격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. 자, 이렇게 이 간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. 이렇게 좁은 사람 있고 좀 넓게 해야 되는 사람 있는데 저는 좀 넓게 써요. 그래서 이 상태가 완성
일까요? 과연? 자, 여기서 이게 광둥합기예요. 3D 프린터 건재 광둥합기인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이제 약 3분 동안 돌립니다. 이렇게 놓고 문을 닫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서 뱅뱅뱅뱅 돌면서 아주 강력한 자외선이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화가 됩니다. 지금까지 형상기억 와이어와 춘천옥을 이용해서 코클링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